안녕하세요. 마린이 루이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와인과 연어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와인은 켄달 잭슨 빈티너스 리저브 샤도네이 2018년 빈티지고요. 샤도네이 품종 100%로 만든 풀바디 와인이에요.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열대 과일 풍미에 시트러스 계열의 향, 바닐라와 꿀, 참나무와 버터 힌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전에 마셨을 때 혀에 닿는 느낌이 무지 매끄럽고 오일리한 질감이라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곁들일 음식은 그때와 달라서 이번엔 또 어떤 느낌을 받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이상적인 서빙 온도는 켄달 잭슨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10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의 화이트 와인 마시는 정도에 적당히 시원하게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셔볼까요? 컬러는 무지 진한 황금빛 컬러고요. 파인애플 향이 무지 강하게 나요. 달달한 망고 향 비슷한 것도 나는 것 같고요.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풍미도 있고, 치즈에서 나는 그런 쿰쿰한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유제품 같은 그런 치즈 향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참나무 향도 살짝 느껴져요. 파인애플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새콤달콤하고 향도 나고, 이게 향이 목에 남아서 그런지 향에서 느껴지는 게 맛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오늘 같이 먹을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켄달 잭슨 홈페이지에서는 랍스터와 알프레도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저는 오늘 연어가 먹고 싶어서 냉장 연어를 구입해서 촉촉 부드러운 연어 스테이크와 트러플 향이 올라오는 연어 까나페를 만들어봤어요. 둘다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쉽지만 맛만큼은 고급지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확한 레시피는 더보기 참고하세요. 그럼 와인이랑 음식들이 잘 어울리는지 먹어봐야겠죠? 잘 어울려요. 연어 특유의 생선 향이 있는데, 요거를 요 새콤달콤한 맛이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와인은 참나무 풍미가 좀더 강하게 느껴져요. 와인이랑 연어 스테이크가 잘 어울려서 둘다 맛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연어 카나페랑 와인이랑 먹었더니 와인이 좀더 상큼하게 느껴져요. 연어 카나페도 와인도 둘다 맛있게 느껴져요. 연어 스테이크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트러플 연어 카나페는 전에 아키라백에서 참치 피자를 먹어보고 참치 피자에 트러플 향이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완전 강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연어 위에 소스 대신 레몬딜 버터를 올려뒀는데요. 와인이랑 어우러지니까 레몬 향이 입안을 감싸면서 무지 상큼하게 느껴져요.
두 번째 따르니까 좀 달달한 향도 강해지고 약간 버터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입에 닿는 느낌도 매끄럽게 뭔가 느끼하진 않은데 오일리한 질감처럼 매끌매끌해요. 더 맛있어졌어요. 오늘은 미국 샤도네이의 연어 요리를 곁들여봤는데요. 둘다 너무 잘 어울려서 와인도 요리도 모두 윈윈.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겨보세요. 완전 강추.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